오늘은 1절에서부터 15절 말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인간의 역사, 인간들이 쌓아놓은 모든 노력들과 인간의 지, 성, 의로 만든 땅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지 않고 사람 냄새가 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리하는 방법을 오늘 세 가지로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은 악한 자들의 계약, 악한 자들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가 설명해 주셨고, 그것을 어떻게 심판하는가를 저와 여러분들의 6절에서부터 8절 자연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사랑하는 부활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정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인간들이 세운 나라는 무너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설명할 필요가 없이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조국을 보면서 인간들이 쌓아온 노력은 인간이 어떻게 정리하는가, 그 뒤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잘 알 수 있어요. 70년, 80년을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선배들이 무릎을 꿇고 땅 위에서, 시멘트 바닥 위에서 무릎을 꿇고 세운 하나님의 복음의 나라가 오늘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4년밖에 안 됐는데도 다 무너지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나라에서 세운 법이 헌법을 무시하면서 밑에 하위법, 행정법으로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무너지는 것은 결국은 대한민국 초국이 무너지는 현상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 안에서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게 진리, 소수가 진리이고 이 진리를 위해서 생명을 놓은 것을 보고 계시는 분이 우리 성부 하나님이 계세요. 이 성부 하나님은 우리들을 만들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은 burnt offering, 나를 죽여서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좋은 향기를 올려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에 약속을 믿는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오늘도 다윗을 통해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어떻게 정리되는가, 육신적인 면으로 볼 수 있겠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적으로 볼 수 있겠고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실까는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이 세운 악한 계획은 실패한다는 메시지고, 그 와중에 엄중한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이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첫 번째 1절에서 5절은 다윗한테 전쟁에 참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다는 겁니다. 거기 메시지에서 조금 영적으로 뛴 사람 그냥 알 수 있죠. 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전쟁에 나가지 않았는데 이 하나님은 전쟁을 참여하시지 않은 것 같지만은 이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 때문에 전쟁에 참가하도 아버지인 다윗이 행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부하들을 통해서 전쟁에 나가지 않게끔 하고, 그런데 정리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부분이 18장 6절에서 8절 말씀이 승리하게끔 다윗의 군대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9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죄악을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 십계명을 위배하는 압살롬 아들을 어떻게 정리한가에 대해서 죽음을 통해서 정리하는 것, 사랑하는 부하 요엘 장군을 통해서 이 압살롬을 어떻게 정리하는가를 설명해 주는 부분이 마지막 부분 9절에서부터 1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는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 나라의 대적한 다를 정리한다는 메시지고 그에 따른 심판이 이렇게 되고 그에 따른 악한 사람들, 하나님의 대적한 사람들은 생명을 어떻게 최후 마지막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마지막 심판이 어떻게 된가라는 걸 메시지를 통해서 압살롬의 모든 부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일깨워주고 그 메시지를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믿고 생활해야 된가를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늘 6절에 보면 수풀에서 싸우는 환경을 보게 됩니다. 이 수풀에는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주관하셨다는 겁니다. 수풀 광야에서 그냥 평지에서 싸우게 되면 압살롬 군대가 훨씬 많기 때문에 다윗 군대가 이길 수가 없는 장면입니다. 그 수풀은 자연 환경을 통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환경 때문에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압살롬의 군대가 그 칼에 죽은 것보다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야간 화를 내리기로 작정하셨거든요. 그래서 다윗 군대를 도울 수밖에 없는데 그 다윗 군대를 어떻게 도우셔야 됐는가 보니까 수풀을 이용해서 자연 환경을 통해서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익숙하지 않는 압살롬의 군대가 다윗의 칼보다 죽은 자보다 훨씬 많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호수아 10장 11절에 보면은 우박 얘기가 나옵니다. 그 우박에 죽은 사람이 상대방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훨씬 많았던 것을 기억해 하면서 압살롬의 군대를 물리친 것이 다윗의 군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리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압살롬의 머리가 또 그 상수리나무에 걸린 것이 9절에 얘기했는데 그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다이다 그랬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을 요압을 통해서 깨끗하게 마비하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집니다. 그게 뭐냐? 인간들이 세운 계획과 모든 질서. 지금 우리나라 한국 같은 데도 그 좌파들, 주사파들이 만든 그 질서들은 하나님의 군대를 사용해서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정광 목사님도 지금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사랑하는 우리 조국을 다시 세우려고 헌신을 다하고 자기 생명을 해서 내려놓은 겁니다. 그는 세상의 욕심을 택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하는 조국을 지키고 그 말씀이 복음이 이 대한민국을 통일하고 그 복음이 이부까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들어쓰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되는가 저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는 세상의 계략 세상에서 세운 이 세상의 악한 것들 아무리 노력해도 무너지게 되고 사람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우리는 염려할 수 없고 두려워할 수 없다는 겁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람을 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압살롬이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 다윗 왕은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그 질서를 깨뜨리게 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십계명, 정치 국가 시스템을 반대하는 것, 네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질서를 잘 지키라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랑, 부부간의 사랑, 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율법, 창조의 질서를 지켜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과의 질서를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늘 압살롬을 통해서 다윗 왕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고, 그 다윗 왕의 심정을 잘 아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무리하시는가를 잘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역시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 편애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은 그 아들을 사랑하는 걸 엄청나게 사랑하기 때문에 전쟁을 벌려서라도 하나님께 약속인 언약 백성인 다윗을 어떻게 유지해 갈 순간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잘못 사용함으로 해서 오늘 아들의 죽음이 되고, 그 아들의 죽음이 인생의 슬픔이 되는 것이 다윗 왕에 전달되는 메시지인데, 그 인생의 슬픔을 부활을 통해서 요엘 장군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그 요엘 장군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떤가를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 왕의 심정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갖고, 이 하나님이 그 신하들을 통해 가지고 참전을 못하게 하고, 결국은 참전을 못하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수풀을 사용해서 그 모든 반란군, 그 반란군을 압살롬을 정리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가 압살롬이 죽은 것이 나뭇가지에 갈린 겁니다. 나뭇가지에 달린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머리 털을 가지고 죽음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그게 그 나무가 또 우연치 않게 상수리 나무라고 하죠. 옥추리, 도토리 나무입니다. 이 도토리 나무는 나무 중에서는 제일 좋은 나무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표시하됐기, 오늘 이 아버지를 대적하는 압살롬이 어떻게 죽었는가의 부분을 잘 나타내면서 요압 장군을 통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압 장군은 그렇게 다윗의 심정을 모르면서 잔인하게 심장을 뚫리는 칼을 사용해서 압살롬을 처단을 했는데, 그 요압의 부하들은 다윗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를 잘 이해를 했어요. 그 이해한 메시지가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명심해 두었던 것이 그 신하들의 고백을 통해서 요압의 명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아무리 반역자도 이유를 물어보고 처단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스겔서 17장 20절 말씀에 반역자도 물어본 뒤에 여러 가지 환경을 정확하게 조사한 뒤에 처벌해야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압살롬을 죽음으로 해서 이 전쟁이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이고 난 다음에는 추격하는 것도 중단하는 그런 말씀이 여러분 기록에 되어 있고, 이걸로 인해서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는 다윗 왕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후반부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죽었더라면, 아버지 다윗이 죽었더라면 네한테는 좋았을 것을. 그 말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십자가 앞에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있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모든 교회들이, 지 교회들이 이 고백을 하게끔 만든 겁니다. 다윗이 내가 죄인입니다. 인생의 허무한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장을 통해서 이 18장 다윗과 압살롬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백성이 아무리 모사꾼인 아이도베르 지지를 받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게 되면 인생은 비참하고 생명은 물거품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인간의 계획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을 아들이 아무리 사람을 통해서 정리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자연 환경을 통해서라도 정리를 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육신적으로 아들이 죽음에 대해서 다윗이 얼마만큼 마음이 아팠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관자신 하나님의 역사는 죄인은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부하 요압을 통해서 사랑하는 아들도 죽여야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수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권유와 영광은 많은 것을 멸망,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압살롬이 좋은 그 지략가였던 아이도베를 사용했어도 하나님께서 정리를 하시고 압살롬의 목숨까지도 요압을 통해서 다윗의 부하를 통해서 정리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통치를 조금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해이되고 불편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런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섭리가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압살롬 자신의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왕이 되려는 교만화가 야욕을 앞세우다가 결국은 생명까지 정리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만든 그런 우리 이 역사를 통해서 사람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 누구나 마찬가지로 자신의 우리 자신들을 잘 판단하고 우리 분수에 맺게끔 내가 죄인 것을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고백하면서 능력이 있으면서도 그저 남이 나보다 낫다는 것을 고백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돌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충성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